발다리맘, 아몬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일부는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감히 내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지. 아무도 너에게 라크슈리를 선언하진 않는가 보군. 할테면 하라지. 그 누구도 내 복수를 방해할 수는 없을 테니. 뭘 더 지치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나지 않았나? 이제 아이어로 가서 아몬을 처단하자. 내게 명령하지 마라, 알라라크. 적절한 시기가 오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어로 돌아갈 것이다. 그 시기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군. 달달이, 프로토스는 하나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알라라크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해야 할 거란 생각은 말게.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가 감히 우릴 배신하거나 그대로를 해한다면 내 약속한대. 그의 피가 이 바닥을 뒤덮을 것이네. 좋소. 그대만 믿고 있겠어. 아몬의 옛 동맹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사단과 탈다림이 손을 잡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들도 좀 더 시험해봐야겠습니다. 아르타니스, 저는 지금의 탈다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몬이 쓰러진다면 저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지요. 저들이 절대로 우리와 섞이지 못할까 봐? 같은 피가 흐를지언정 저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임 그대도 알 겁니다. 저 너머에 거대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는 건 사실이요. 하지만 이건 극복해야 하는 위험이요. 엄청난 위험이지요. 프로토스가 하나가 되는 길은 쉽지 않소. 시줄과 날줄처럼 우리는 서로 엮여 서로에 의해 튼튼해져야 하고. 저들의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요? 우리를 바꾼다면요? 그렇소. 우리는 바뀔 것이요. 사실 그대는 전투보다도 그게 더 두려운 거요. 데모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르. 칼라 속 아몬의 존재가 커져갑니다. 저항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군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로하나. 그는 고통과 갈등이 모두 젤라가의 무한의 순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걸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뜻을 분명히 밝혔었지. 하지만 그대가 보는 건 겉모습뿐. 그 속에선 증오가 조용히 끓어오릅니다. 온 세계가 불타는 모습을 보겠다는 거만한 분노지요. 혼종이야말로 아몬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는 그저 젤라가의 창조물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주려는 겁니다. 알라라크가 자신의 승천자들을 우리 군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칠지만 강합니다.
그 템플라.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를. 파괴한다. 베라발쿠라. 아둔. 내 사냥감은 어디 숨었지? 달달임과 알라라크가 우리의 싸움에 합류했지만 경력 없이는 아이어를 공격할 수 없다. 피닉스와 나는 고대의 정화자들을 깨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비록 금지된 무기였을진 모르나 난 피닉스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다. 이번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안다. 나의 결정에 그대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피닉스와 함께하면서 난 정화자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았소. 정화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통제는 필요 없다. 이 인격체들은 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피닉스님 같은 정화자를 만들 매트릭스가 부족합니다. 설마 그걸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최초의 정화자들이 그들의 함선 사이브로스 안에 봉인된 채 초록위성 엔디온의 궤도를 돌고 있어. 피닉스를 통해 난 이 전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대의회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을 자랑스러운 기사단이 아닌 그냥 로봇으로 취급하며 통제하려고만 한 것이야.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창조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대가 노예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조언은 모두 들었어. 난 엔디온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지금 바로! 저그 감염이 감지됩니다. 캐리건은 아닙니다. 아몬의 무리로 쉽지 않겠는걸. 아, 첫 번째 자손의 효율성에는 참 문제가 많고. 왜 여기서 늑장거리는 거지? 피닉스, 난 아직도 그대에게 배울 게 많은 모양이오.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내게 방법이 있는 신관. 난 정화자들을 인도해 우리 앞에 어둠을 돌파할 수 있네.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 받아들이도록 돕는 걸세. 그들이 다시는 노예 취급받지 않을 거란 걸 설득시키겠네. 형제여, 이제 그대의 소명을 찾은 것 같소. 깨어난 이후로 쭉 혼란스러웠네. 방향을 잃었던 건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 채 이제 모든 게 다시 분명해졌네. 운명 오직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소명을 주었네. 힘이 나는군. 그렇소. 그대는 피닉스 자신도 완수하지 못했을 임무를 시작하는 거요. 피닉스도 같은 걸 시도했을 걸세. 난 피닉스의 기억에서 많은 걸 배웠네. 그의 기억을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네. 난 피닉스이지만 피닉스가 아니네. 나는 독립체이니 그 사실에 금기를 느끼네. 저그
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정지장망을 무력화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의 무리를 상대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과학자들은 메가리스라는 장치로 사이브로스를 봉인했습니다. 그게 기지의 정지장 잠금 장치를 해제할 열쇠입니다. 망을 정지시키고 나면 신속하게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거나 궤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저 아래의 무리는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방어는 내게 맡겨라.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자치령이 황금 함대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성계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한 거주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몬의 군대가 이웃 행성들을 파괴하고 있다는군요. 그들은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정화자들이 피닉스 같은 존재라면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그대는 지금 괴물을 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티넘 기지의 기사단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맞서 일어섰다. 우린 단 한 번도 그들을 기사단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로봇이니까요. 대유의 뜻을 따르도록 설계된 로봇 말입니다. 피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인 로봇이라고. 그는 제 예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는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최초의 정화자 로봇들도 그럴지 모른다. 다른 건 제쳐놓더라도 그들이 우리 전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라.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난 피닉스를 믿는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움에 있는 보호막 방출기를 무력화해야 하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 신관. 사이브로스, 정화자들이 봉인된 곳. 아몬의 무리가 그 정지장망을 아직 뚫지 못해 다행이군. 엔디온의 기록에 접속했습니다. 이 정지장망은 복잡한 잠금장치로 봉인되어 있군요. 이 봉인은 메가리스라고 하는 특정 장치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가리스를 복구하여 잠금장치를 풀겠습니다.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숲은 이미 흉측한 적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처치하겠어. 신관이시여, 이 시설에선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강력한 거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언덕을 오르내려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저그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저 암석을 공격하면 동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확보했다. 다음 연결체 지점에 소환 좌표가 설정된다. 카라스, 메가리스를 활성화해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겁니다. 신관의 시야. 메가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 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메가리스 가동됐다. 이제 정지장 잠금 장치까지 안전히 도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메가리스가 첫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적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사들이여, 우리 연결체 지점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메가리스가 이 잠금 장치를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지기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 장치로 이동합니다. 메가리스가 두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무사히 도착했다. 금방 장치를 해제할 것이다. 흥미롭군요. 이 시설은 실험했을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동력 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력 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수준탄이 더 필요합니다. 메가리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전방의 협곡이 점점 좁아지는 포자 촉수다. 놈들이 저위 되잡고 있다. 공격에 대비하라. 정지장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 망의 수준은 60%입니다.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이 지역을 확보해.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오해! 메가리스가 가동됐다. 이제 정지장 잠금 장치까지 안전히 도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내가 돌아왔다. 적의 움직임이 감퇴했다. 전사들이여, 우리 연결체 지점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메가리스가 이 잠금 장치를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움직이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 장치로 이동합니다. 메가리스, 두 번째 정지령 잠금 장치에 무사히 도착했다. 금방 장치를 해제할 것이다. 흥미롭군요. 이 시설은 실험에 쓸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폭력 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폭력 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 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가리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규정 캐시. 정지장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 망의 수준은 60%입니다.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전방의 협곡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 지역에 수많은 저그 신호가 감지됩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잘했다, 전사들이여.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동력 핵을 확보했습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수치를 보니 사이브로스가 정지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개입니다. 전방의 동굴 연결망에서 다수의 저그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형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 동굴 입구 근처의 암석을 무너뜨리면 적을 동굴 안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저그가 감지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규정 개시. 연결 승인 완료. 메가리스가 네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동력핵 두 개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들입니다. 신호 수신종 적 칼라다스 업그레이드 완료. 잠금 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메가리스가 곧 출발합니다. 마지막 정지장 잠금장치 사이에 저그 군락지가 자리잡는군. 유일한 선택지는 돌파뿐이다. 잠금장치 해제.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정지장 수준은 20%. 잠깐,
저그 군락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놈들이 마지막 장치에 방어 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